여러분들 오늘 6월 17일이죠 오늘은 데브시스터즈 신작 쿠키런 모어메타 게임 플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식 출시일은 6월 26일이고요 지금은 최종 CBT. 제가 이제 데브시스터즈에게 정식 출시 전에 제가 이제 3일 먼저 플레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받아가지고 모어메타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자 갑시다. 쿠키런 모어메타 나이를 입력해주세요. 왜 양심 어디 이러시는 거죠? 저는 항상 제 저를 19살이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일단 그냥 영어로 봐야 될 것 같아. 오케이! 뭐야? 얼파탑보다 뭔가 더 세 보이는데? 일단 뭐 처음에는 스킵하지 말고 한번 봐보자. 괴물한테 쫓기고 있어요. 위험해 여기는 너무. 뭐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미궁. 오. 왜 이렇게 효과음밖에 안 나와? 뭐, 별을 따라가는 건가? 약간 마리오랑 별의 컵이 느낌이 나는데요? 이거를 넘으라고요? 대시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빠르게 여기를 넘어갈 수 있대요! 잠깐만, 빠르게!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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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게 대시 버튼이 보니까 쿨이 있네. 대시 버튼. 대시 버튼. 이게 공격 버튼 같은데요? 사정없이 패버리네. 짜짜짜! 계속 따라오라고 유도를 하네요 저를. 이거 버튼을 누르면 문이 열리고. 아직까지는 지금 게임 잘 모르겠어. 공격 버튼이 두 개고 지금 이거 있죠 여러분들, 이거 평타 같아. 이게 평타고 이게 약간 좀 스킬 공격 같거든요. 스킬 공격을 한번 눌러볼게. 이게 센의 데미지가. 아 그래서 쿨타이밍이 있는 거구나. 이건 쿨타이밍이 있는 대신에 좀 세고 이거는 평타여가지고 계속 누를 수 있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이 빛으로 가볼게요. 뭐야 이거는. 어? 이거 용쿠가 감당하냐? 사이즈 가능하냐? 못 이길 것 같은데? 별이 납치당했어. 피해! 빵! 피해! 때려봐 이 자식아! 빵! 빵! 어 뭐야? 진입을 못하는데 저 친구한테? 피해 피해! 제라스 궁이다! 제라스 궁이다! 오씨! 빠빠빠빠! 피해 피해 피해! 피해! 뭔가 한 대 맞으면 진짜 아플 것 같아요. 피하자 무조건. 맞으면 너무 아플 것 같아 갖고.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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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어떻게 멈춰 짜식이. 뭐야 이거는 알 수 없는 뭐 매직 힘? 필살기인가? 궁극기인가? 뭐야 이게 궁인가봐요.
친구를 구해주지 않을래? 하지만 난 나는 용감한 쿠키야. 제일 최악체질 쿠키런 세계관에서 샤이닝 스타. 하지만 무시할 수 없어 친구들을. 그래, 도와줄게 슈가스타야. 뭐야 이 비장한 표정. 이야 멋있는데. 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단 누르라는 거 처음에는 그냥 다 눌러주면 되는 거야. 이거 앞에 코인 같은 거를 전부 다 먹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를 부셔주고 그럼 또 이제 코인이랑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 맵에서. 오. 뭐야 이 잡밥 자식들. 돈 같은 거 다 먹어주고. 물약이 필요가 없는데 어차피 풀피인데. 일단 먹어줄게요. 곰젤리. 곰젤리로 이따가 뭐를 살 수 있나봐. 아 나중에 재료 같은 거를 살 수 있나보네요 곰젤리 같은 걸로. 일단은 다 먹어줄게요. 어 너무 아픈데? 야야 피해. 이 자식 아주 그냥 멀리서 넌 죽었다. 감히 나를. 지금 체력이 많이 달았거든요 벌써. 곰젤리 먹고 포탈 하나 타주고. 그럼 여기가 열리네? 그럼 또 내려가. 보물상자네요? 뭐 주나? 보물상자 뭐 주는 것 같은데? 크리스탈 150개다! 잠깐만 크리스탈 150개면 보물뽑기 한 번 할 수 있는데. 아 어우 쎄다. 야야야야 야, 너무 아프다. 나 벌써 반피야. 피해. 야 피해 피해. 죽는 거 아니겠지 얘들아 벌써부터? 일단 뭐 보상을 계속 줍니다. 일단 다 먹을게요. 위에 지금 돈이랑 모아야 되는 곰젤리 개수 같은 게 나와있는데 곰젤리 앞으로 하나만 더 모으면 되네. 코인 700원 모았고 망겜 스멜이라고요? 아니야 아직까지는 몰라요 여러분들. 할만해 지금. 오 물약이다. 체력 회복해주고. 닌텐도 느낌이 좀 물씬 나기는 하네. 이렇게 여기 가면 이제 끝나는 거야? 아 이게 그러면 1스테이지 끝나는 건가 보다. 미션 완료. 보상을 뭘 이렇게 주네. 여기 이거 하트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100개까지 있는데 한 판 하면 하트 6개가 없어지네요. 보상 같은 거 이렇게 다 받아주고. 자 일단은 1-1은 깼고요. 1-2 한번 봅시다. 너 진짜 꼬사 아까부터 비호감이다. 아 넌 죽었어. 근데 저 자식이 약간 좀 단점이 공속이 엄청 느리네. 어 뭐야. 뭐야 체리맛 쿠키네요. 어? 야 얘는 원거리네? 우와. 아 이렇게 멀리서 던질 수 있다. 딜이 너무 약한데? 야 나 용감한 쿠키 돌려줘. 아 딜이 너무 약해. 야 빵. 뭔가 꾹 누르잖아? 그러면 아 꾹 눌러야 딜이 세구나. 빵 빵 빵 이런 느낌. 끝인가? 미션 완료! 이러면 이제 1-2가 끝나나봐. 하트 10개를 또 주네요. 보상 같은 것도 이렇게 주고. 뭐야 뽑기야라고요? 오! 뭐 무슨 뽑기인가 본데? 가챠 게임이다. 오.
야 근데 그래픽은 미치기는 했다. 누구야? 오. 아니 근데 이놈의 손가락을 진짜 이씨. 스킵. 스킵. 이제 설정 가능하겠지? 잠깐만. 손가락 좀 그만! 아. 장착. 장비. 이렇게 장착을 할 수 있다는 거네. 눌러. 뒤로 가기. 레벨업? 포션을 먹으면 레벨업을 할 수 있다. 이제 여기서부터 세팅 설정. 드디어 바꿀 수 있다. 한국어로다가. 와. 자 이제 쿠키런 모험에타 한국어로 패치 완료했네요. 패키지 다 무료로 살 수 있어요? 아 진짜로? 어 진짜 그냥 주네요? 오케이. 아 그냥 이거는 내가 보기엔 CBT니까 그냥 주는 것 같아. 설마 얘도? 개사기다 얘들아. 개사기다. 야 이거 설마 나중에 돈 나가는 거 아니지? 나 무서워요. 근데 만약에 정식 출시되면 아마 돈을 내야 될 거야. 그래도 그치? 다 사자. 나중에 돈 나가면 안 돼요. 나 진짜 무서워. 나 이거 지갑 감당이 안 돼요. 크리스탈 얘들아 개수 봐봐. 4만 개가 됐어요. 자 이제 이 친구 저격 한번 가봅시다. 지금 여러분들 210장 있고 크리스탈도 42,000개 있습니다. 뽑을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기차를 타고 모험의 탑으로 떠나는구나. 누구야? 아! 중복 아니야 이 자식? 영혼석이라는 것도 있네. 근육맛 쿠키의 영혼석. 뭐야 이거는. 야? 또 나오네. 꽈배기 맛 쿠키 그만 나와라. 아 중복이 뭐야 이게. 아니 진짜로. 야 보라색깔이야. 색깔이 달라요 아까랑. 이번에는 보라색깔입니다. 당신 누구야? 뭐야 이거. 우와! 뽑았다. 크림 소다 맛 쿠키 뽑았습니다. 꺼져 너는. 아 얘들아 이 밑에 있는 이게 경험치인가봐. 이 20까지 만약에 다 참 레벨업 하는 시스템 그런건가? 일단은 다 뽑아보자 이거. 와 여기서는 락스타가 에픽이다 얘들아. 법사. 법사 임팩트가 나쁘지 않은데? 얘를 한번 중점적으로 얘도 한번 키워볼까? 아무래도 커먼이랑 뭐 레어 같은 애들은 좀 별로겠죠? 에픽 위주로 키우는 게 맞는 것 같아. 또 나왔다! 얘가 야, 난 조금 기대가 돼. 이 친구. 크림 소다 맛 쿠키. 자, 마지막 뽑기 들어갑니다. 마지막 뽑기예요. 아! 일단 이제 강화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강화 어떻게 하지? 레벨업. 레벨업? 승급도 있네? 승급. 와우! 1성에서 2성이 됐네요. 전투력이 올라왔어. 2성에서 3성으로. 한 번 더 승급. 전투력이 오지게 올라왔고 뭐를 또 장착할 수 있어요. 여기서 추천순은 이렇게 뜨네요. 여러분들 카드 뭐가 좋은 이걸로 가자. 또 기본이 옵션이 공격력 35% 올라가니까 얘 장착하는 게 나아 보이는데. 일단은 이 친구 여기 정도 이 정도 해주고 뭐 키울까요 여러분들. 얘 크림소다 제외하고 한 두 마리 정도 더 키우고 싶은데. 법사 키울까. 법사 똑같은 거 낄 수 있나. 아 안 되는구나 똑같은 거 끼는 거는. 너는 이거 껴라. 전투력이 이렇게 나와있네? 400. 아! 역할이 나와있구나 얘들아. 이거 봐봐. 서포터 지원형 데미지 딜러 스트라이커. 아 나와있구나. 얘도 딜러. 데미지 봐봐 얘들아. 확실히 얘한테 좀 투자한 보람이 있어. 데미지 981이야 혼자. 그러면 서포터로다가 락스타 하나 키워보자. 서포터한테는 약간 HP 25% 주는거? 이거 뭔가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아 그냥 락스타 너가 가져가라. 뺏어가라. 정댕님이랑 디코가 가보자. 너무 막 진도 나와있는거 아니야?
아니요, 저 이제 1-3까지 깨가지고 이제 깼어요? 신규 멀티플레이 가능합니다. 같이 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어, 멀티플레이 가능하다. 갈까요? 가시죠. 오, 뭐야? 쿠키 라인업이 왜 이러니까. 전투력 차이 뭐야? 이거 다른데? 아, 현질러 돼. 갈까요? 갑시다. 아, 왜 체력 왜 이렇게 높아요? 나 아까 레벨업해서 그런가? 어, 그런가 보네. 자, 뒤에서 지원해. 오! 오! 오, 센데? 오케이, 오케이. 내가 원딜. 뒤에서 지원해. 알았어. 내가 이제 앞장설게. 오. 이거 조심하고. 오. 됐어, 됐어, 됐어. 컨트롤. 그렇지, 코인 하나 더. 아! 낙사했다. 낙사했다고요? 예. 예. 에이, 이거. 오케이. 저도 고작 한번 해주고요. 예. 아니, 약간 현님께 더 멋있는데? 더 이쁜데, 뭔가? 제가 봐도 제께 더 멋있어요. 캐릭터 바꾸자고 하면 안 바꿀래. 내가 뭔가 이상해. 짬. 어, 나 너무 센데? 아, 되게 약한데? 나 애가 안 죽어요. 아, 뭐야. 구경하기 옆에서. 아, 나 왜 이렇게 약해? 이렇게 때린 거 맞아? 레벨업이랑 이거 강화해가지고 그런 거 같아. 엄청 세다. 이거 우리 오늘 보스 한번 잡아볼까? 보스도 일단 한번 잡아보죠. 지금까지는 재밌지. 재밌을 수밖에 없지. 왠줄 알아? 현질이 그러니까. 된 계정이니까. 만약에 네네. 무과금으로 하면 처음에 어려울 수도 있겠다. 아, 이게 내가 지금 레벨업을 이거 안 찍어봤거든요? 데미지가 안 박히는데 나 지금 벌써부터? 아, 그래요? 예. 데미지 안 박혀. 뭐 잡히긴 잡히는데 좀 빡센 느낌? 우리 용감한 쿠키 끼고 한번 가볼래요, 그러면? 레어 2R 쓰죠, 레어 2R로? 레어 2R로? 예. 네. 오케이, 오케이. 예, 1스테이지 마지막인 것 같은데? 아, 경험치 많이 가능하죠? 아니? 가능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 진다고 하는데, 애들이? 아니야, 우리 한번 진짜 컨트롤로 한번 해보자. 아, 진짜 빡긴 가야죠? 이걸 못 깰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어? 바로 보스인가? 잠옷도 잡아야 되나? 아, 이 정도 용크로도 가뿐하지. 보스 잡으러 갑시다. 거기가 보스인가 보네. 활성화가 되는구나. 오, 이거 한번 좀 볼까? 오케이, 오케이. 울고 있는데? 오, 화단의 주인. 잡아보자 한번. 할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덤벨 샷! 피하면서 빡!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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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아, 잡네. 이거 충분히 잡겠네. 얘가 프리님만 때리는데? 나를 프리님. 나만 때리냐, 이 자식. 아, 잠깐만. 아, 이거 먹고. 초코바가 저거 보호막이야. 어, 잠깐, 야.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뭐야, 뭐야. 아, 쉽네. 이걸 어떻게 볼게요, 여러분들. 오. 가라, 늑대! 아, 근데. 현인님을 때리는 게 웃기네. 어, 피해. 아, 이거 필살기. 아, 이거 알았다, 깨달았다. 딱 바꾸고. 얘들 필살기만 딱 써주는 거야. 아, 그리고 또 바꿔. 바꾸는 거야. 그리고 또 필살기. 그쵸. 어, 나 때린다, 이제. 나보는데? 진짜 필살기만 쓰고 바꿔도 되겠다. 그니까 필살기 쓰고 바꾸고 필살기 쓰고 바꾸고 필살기 쓰고 바꾸고 막 이러면 되는 것 같은데요? 어, 뭐야? 끝난 거 아니야? 끝났나? 또 있어? 끝난 거 아니네? 어. 얘 뭐야? 2페이지 2페이지. 오, 뭐야 뭐야 뭐야. 어, 투사치 피하기. 아, 이거 피해. 아, 이런 거 쉽잖아요. 이런 거 쉽지, 피하는 거. 빠신! 덤벨 내려치기! 그렇지. 이걸 어떻게 먹겠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쉽잖아. 되게 쉬운데? 아, 근데 나 깨달았어. 이게 태그를 잘해야 되네. 궁교 공교하면 되는 것 같은데 약간. 뭔 느낌인지 알았어 나도. 형님 솔직하게. 솔직하게? 후기는 어떤 것 같나요? 솔직히 리뷰? 일단 타격감이랑 그래픽 임팩트 괜찮아요. 재밌는데 과연 예. 이게 핸드폰으로 버틸 수 있을까. 아, 발열 진짜 심할 것 같아. 발열 제가 봐도 진짜 장난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하니까 그나마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막 약간 친구랑 같이 하는 거 좀 추천드리고 싶긴 하네요. 개인적으로. 어, 하려면 같이 약간 네. 친구들이랑